안녕하세요. 경매 대망입니다. 제가 2018년 12월 11일 날 그 평택 공장을 낙찰받고 그 다음 날 화면에 보이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 금대리에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자, 축하해 주세요. 제가 평택 공장 영상 제작하느라고 이 가평 농지에 대한 영상을 조금 늦게 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금대리라는 곳에 있는 농지고요. 이제 토지 면적은 6,781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2,051평이겠죠. 자, 감정가는 20억 9,800, 최저가는 14억 6,800에서 17억 4천을 써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누구, 왜, 몇 명, 이거 다 제가 구프랜드에서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입찰자는 3명이었네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낙찰을 받아왔는데, 이것 또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돈인데, 돈은 보증금이 이제 낙찰가, 입찰가의 10%가 아닌 최저가의 10%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보증금은 1억 4,600, 89만원입니다. 자, 영수증을 제가 좀 스캔한 걸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12분이 입찰을 하셨고요. 이제 사건 번호 있고, 이제 1억 4,600, 88만 4,300원. 잠깐만. 아, 징하네. 우리 직원한테 이 보증금을 찾아오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올림을 해서 1억 4,689만원을 찾아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끝자리까지 다 맞춰갖고 10%를 찾아왔네요. 자, 이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물건은 좀 의미 있는 게요. 일단 경치가 끝내줍니다.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이 21-1 외 여러 필지다 보니까 이만한 땅이에요. 좀 확대해 보면 이만한 땅, 2000평 이만한 땅인데, 따라서 2차선과 이 북한강이 다 접해 있는 아주 경관과 위치가 굉장히 훌륭한 땅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네이버의 항공뷰로 보면 이 정도 보면 딱 좋겠네요. 이제 분위기만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따라다단딴, 따라다란딴. 이런 분위기에 북한강에 딱 접해있는 농지를 낙찰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캠핑장, 전원주택, 뭐 리조트, 펜션, 뭐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너클럽 요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 요런 분위기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경관이 굉장히 훌륭하다. 다시 와서 보면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쭉 권리분석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제가 선순위 가등기 말소하는 방법을 두 차례나, 한 차례는 조금 길게 제작했고 한 차례는 1분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이 가등기는 이렇게 보시면 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내려보면 이 특별 매각 조건 주의사항에 첫 번째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 요함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매각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서 이렇게 번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배당을 신청했을 때는 이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이 가등기는 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신청하지도 배당을 신청하지도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입찰을 들어갔느냐, 제가 우리 오프라인 강의, 우리 연구반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 가등기 때문에
입찰자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조금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입찰자가 3명인 거 보니까 이 동네는 시세가 감정가의 2배 가까이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이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채권자와 추후 소유자가 동일시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걸려있는 채권은 자동소멸합니다. 자, 자동소멸한다. 이걸 법률적 용어로 혼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자 정명석님과 여기 소유자 정명석님이 같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즉 내가 이 땅을 살 거야 라고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으면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신청이나 최악은 소송에 의해서 없앨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은 신청에 의해서는 이에서 다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는 뭐냐면 혼동에 의한 가등기는 소멸한다. 자, 이렇게 인수라고 써있고 이렇게 인수라고 써있더라도 소멸한다. 혼동에 의한 가등기는 소멸한다. 혼동에 의한 가등기는 소멸한다. 혼동에 의한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미를 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사실 경관이었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이 선순위 가등기였고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적인 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물건의 종별의 농지, 농지란 지목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이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과수원입니다. 전, 답, 과수원은 반드시 낙찰을 받으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10개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매각 결정 기일인 2018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정확히 7일이고요. 월요일에 낙찰을 받았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내용이 오늘은 빠져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로 열고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고 나옵니다. 즉 제출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당하고 낙찰은 불허가 납니다. 우리께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경매에 한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매매에서도 동일하다. 뭐 7일 이런 건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왜 제출하냐? 줄여서 이걸 농취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이걸 왜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우리는 이거를 농사 지으려고 샀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지 않으면 취득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면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그걸 갖다 내야 낙찰 허가, 즉 매각 결정이 나고 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발급을 받느냐 쭉 올려보면 여기에 이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입니다. 요 맨 마지막 리에 바로 윗기관, 다시 얘기해서 읍사무소죠.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우리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부천시 상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바로 윗기관인 시청에서 하는 거고 또 일산에 있는 사무실은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입니다. 동의 바로 윗기관이 거긴 시가 아니라 구죠. 일산 동구청에서 받으신다.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억 오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평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법적 기일 4일 후에 발급이 되고, 따라서 그 4일 7일 안에 갖다 내는 거니까 4일 후에 발급 받으셔갖고 갖다 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뭐 경작자와 이 농지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농지의 면적 그리고 농지위원회 도장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농지면 일반인도 누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건다 없어졌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 과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토지의 번지마다 다 받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더라도 또 소유권 이전을 할 일이 있으면 또 받으셔야 되겠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든 짓지 않으시는 분이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명이 총 낙찰을 받으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필지당 받는 거냐? 아닙니다. 필지당 받지만 개개인이 다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분이 다 농지증을 신청하셔갖고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나오는 시간이 법적 기일이 4일이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거기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금요일 날 신청했다면 금, 월, 화, 수요일 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매각 결정 기일은 토요일을 포함합니다. 7일인데. 따라서 결론은 뭐냐? 굉장히 빡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일, 7일이면 3일이나 남잖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이거는 5일이고 그거는 4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으면 받는 농지를 낙찰받는 스케줄이 있는 날이면 그날 오후를 좀 스케줄을 빼놓습니다. 왜냐? 신청까지 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영수증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가평 읍사무소에서는 이 영수증을 갖고 가봤자 사건 번호랑 낙찰자 그리고 금액밖에 나오질 않아요. 농지에 대한 목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갖다 주면 뭐 사건 번호를 딱딱딱 두들겨서 낙찰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농지증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가도 뭘 낙찰 받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한해서는 낙찰을 받으시면 영수증만 받아올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최고가 매수인 증명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똑같이 사건 번호 있고, 낙찰자 있고, 매수인 증명이 있는데, 이 뒷장을 보면, 좀 크게 해볼까요? 이 뒷장을 보면, 별지 목록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 별지 목록을 보면, 이렇게 부동산에 표시, 그래갖고, 이 제가 낙찰받은 물건 총 8필지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반드시 발급 받아서 가평 읍사무소에 가셔야 그 담당자가 우리가 이걸 낙찰받았는지 인지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접수하고 발급해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농지가 아닌 것들은 그냥 영수증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최고가 매수인 증명을 발급받아서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농지를 받았다고 제가 축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평에 있는 농지고 이제 물에 조망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물과 딱 접해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 즉, 전, 그리고 답, 과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혼동에 의한, 즉,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이제 인수가 아니라 말소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평 읍사무소,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또 좋은 물건 낙찰 받았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